2006년 조성된 성서 행정터 부지가 16년째 방치되다시피 남아 있습니다. 달서구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 이 부지의 개발을 제안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성서 행정터 부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던 성서 행정터 부지 개발이 이번에는 현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렬 기자입니다. 성서 행정터 부지는 2006년 대구시가 달서구 분구를 염두에 두고 매입한 땅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성서 산업단지역 주변 2만 3천 제곱미터로 지금은 차량 등록사업소 서부민원 분소와 지하철 임시 환승 주차장, 대구수목원 묘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차 줄고 분구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이 부지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균형 발전에서 문화공권도 이뤄진다는 입장에서 수성구나 동구 북구에 있는 문화예술 시설들이 서북구에도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해서 성서 행정타운 부지에 문화예술 컴플렉스타운에서 뮤지컬 하우스하고 미술관 그게 두 가지를 이제 건립하자 이렇게 제안했었죠.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가벌병 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관련한 달서구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섯 개 공약에는 성서 행정타운 부지 개발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구시는 성서 행정타운 부지에 문화예술 컴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을 민주당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예산 2천억, 대구시 예산 200억 매칭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여서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이 성서 행정타운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건의를 드렸고 이재명 후보 이제께서도 시가 이제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 상황이어서 성서 행정타운 부지 개발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성서 행정타운 부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